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이스튜디오 이용하는 새로운 무들 강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스마트 무들 기반의 비디오 콜스 제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무들이 스마트폰에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강의를 코스웨어를 무드 안에서 할수 있을까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을 강의 제작부터 마지막 쓰는 것까지를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일회성 강의 시스템이다 해서 그동안 그 강의를 하면 그 강의가 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가 컨퍼런스라거나 교실에 수업을 하거나 혹은 원격으로 강의를 할때 이것이 그 녹화가 될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볼수 있다면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강의는 녹화되기 어렵다. 강의하는 것은 한번 하면 다시 날아간다. 그 강의를 다시 보는 것은 어렵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의를 한번 하게 되면 그 강의가 유튜브에 혹은 여러분 학교 서버에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강의 방식에 의한 교육 시스템, 여러분이 쓴 강의와 여러분이 만든 내용이 저장되고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그것이 다시 무드에 올라가서 코스웨어로 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강의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업이나 발표 비디오 제작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런 강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가의 편집과 장비와 예산과 시간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원격 수업이나 원격 프레젠테이션이 실제보다 나을 수 없다. 만약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이 제가 현장에 가서 하는 강의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만약 제가 여러분 그 강의장 현장에서 직접 파워포인트로 강의하는 것과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느낀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바야흐로 비디오 강의가 원격 강의가 이제 나을 수 있다. 제가 지금 이 하는 이 수업과 강의가 바로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혼자서 하는 강의라면 과연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하나의 편집도 없이 이 강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e-learning과 conference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모여야 한다, 가야 듣는다, 발표하러 현장에 있어야 되고 들으러 현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의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격 강의는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가 과연 이 강의들을 이러한 장소에 있는 컨퍼런스에 있는 곳에 가서 듣는 거 하고 그런 장소에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있는 이 강의 내용하고 어떤 차별이 있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 비디오가 전국의 스마트폰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강의의 주요한 두 포인트 크게 보면 세 포인트 즉 강사의 얼굴 저와 같이 때로는 강사가 크게, 현장보다 더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눈이 직접 한명한 명에게 맞이하는 이런 강의가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깝게 갔다가 또 멀리 갔다가 화면이 커졌다가 하는 이 강의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은 집중도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파워포인트 강의보다 더 집중해서 볼수 있는 비디오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리젠터와 노트북 화면이 때로는 노트북 화면이 지금처럼 크게 나왔다가 때로는 강사의 얼굴이 크게 되는 그리고 더욱더 가까워져서 여러분과 제가 맞닿을 듯이 느껴지는 이런 강의의 현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강의 녹화의 어려운 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촬영할 때 우리는 항상 강사를 찍고 또 화면을 찍어서 그리고 전체 화면을 보여주면서 스위칭하고 편집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던 것이 그동안 지금까지의 모든 현대 기술의 방법이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나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나 촬영을 한 장면이나 혹은 이렇게 선생님이 코너에 있고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다른 다양한 캠테시아나 기타 강의 녹화 시스템들의 방식을 전혀 뛰어넘는 새로운 한국이 나온 아이스튜디오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무드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러닝의 일반적인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LMS 시스템에 강의가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강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그렇게 강의를 할 때에 더 나은 교육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200년 동안 사용되어진 칠판, 블랙보드의 기술은 과연 학교 교육만이 최선의 방법인가? 이 블랙보드, 칠판을 사용하는 교육이 과연 앞으로 천년을 대체할 교육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는 스마트 교육, 차세대 교육 패러다임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중요한 이슈, 밀레니엄 2010년 두 번째 디케이드를 맞이한 우리들이 어떠한 방법에 의한 강의를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칠판 교육을 하는 지금 학교 교육에서 과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한 시간 동안 그 수업을 듣고 몇 퍼센트가 하루 6시간, 10시간의 강의를 이해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ow many students in the class 100% daily 강의에서 알아듣고 있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시간 강의는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루 종일 한두 번밖에 안 하는 MBC의 8시 뉴스에서 실시간이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녹화 방송을 하게 됩니다. 녹화 방송이라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이라는 것은 정확한 연습과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선생님도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을 때는 다 긴장하게 됩니다. 실시간 강의를 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5분을 잘못 듣게 되면 1시간을 로스트하게 되고 선생님도 강의가 지나가면서 잠정적으로 학생들이 강의한 내용을 이해할 거라는 가정하에 교실에 있는 50명, 100명에게 강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같은 강의를 전국에서 수없이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같은 강의가 반복되는 K-12 강의에 있어서도 우리는 학생들의 강의 수업 집중도와 강의의 이해도가 사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무려 100만 명, 200만 명이 지금 학교에 출근해서 다시 학교에 가서 올 때까지 만약 그런 학생들이 50%가 넘고 70%가 넘고 90%가 넘는 현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국 오바마 정권 이후 전 세계에서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단어가 뒤집힌 교실을 하자 예행 연습, 새 선행 학습의 방식을 이제 집에서 비디오가 칸스 아카데미나 다른 많은 비디오 강의가 있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먼저 집에서 수업을 하고 학교에 와서는 질문하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공부 시간을 학생에게 돌려주는 선생님이 강의를 들을 때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집에서 미리 비디오를 보고 모르는 것만 질문할 것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모티베이션만 선생님한테 듣고 오는 새로운 교실, 뒤집힌 교실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뒤집힌 교실 방식은 미국에서 처음 시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을 썼는가를 나타낸 간단한 파워포인트를 제가 인용해 보면 선생님께서 일주에 3개 내지 4개의 비디오를 캠테시아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학생들은 집에서 이것을 미리 보고 학교 와서 디스커션 시간을 하면서 선생님이 옆에서 도움을 주는 가이드를 하는 그러한 수업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수업과의 변화를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면서 이런 방식으로 한 결과가 미국 교육의 영어 실격자를 50%, 수업 실격자가 44%가 되던 교육을 이제는 19%의 영어 실격자와 수학 실격자를 13%로 했다 하는 놀라운 효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3%, 1%의 서울 스카이 대학을 가는 학생을 양육하는 것이 보다는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격하는 학생을 얼마나 줄이는가에 교육의 포커스가 된 분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13년 현재
35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70억의 인구에 35억 개가, 한 명이 두 개도 세 개도 갖고 있겠지만 이미 장착되고 있고, 오늘도 수백만 개의 새로운 스마트 디바이스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보는, 스마트 TV로 보는 시대에 우리는 강의 비디오가, 여러분 강의 비디오가 지금 모든 학생에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러닝 시대에 아직도 비디오가 강의를 대체하지 못하는, 수업이 안 되는 시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스마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스마트 교육에 여러분의 강의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난번 스마트협회에서 본 그 강의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가게 하는 방식의 스마트 방송 강의 시스템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감히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스튜디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방송 스튜디오 같이 만든 데에서 멋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 그러한 시대, 선생님이 바로 눈앞에서 여러분에게 장면을 보여주듯이 제 콧 내음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듯이 선생님의 표정을 가지고, 제스처를 가지고,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에게 동일하게 제 눈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듯, 목사님이 강의를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의 파워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을 넣습니다. 학생들이 칠판을 볼 때는 칠판을,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원할 때는 선생님 얼굴을 보여주면서 장면을,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이냐 칠판이냐를 바라보듯이 바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동안 직접 혼자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강의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전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스튜디오의 도전이 있습니다.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비디오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비디오가 실제 제가 현장에 서울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 현장보다 더 나을 수 있느냐 하는 챌린지입니다. 제가 만약 이것을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원격으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강의하고 제가 거기에 가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것하고 과연 어느 것이 더 나을 수 있는가 하는 강의이며, 또 하나 이 강의가, 제 스피치가 전 세계 스마트폰으로 미국에 있는 스마트 학회, 이러닝 협회 학회의 회원들이 볼 수 있고 또 언제나 그 비디오가 다시 녹화돼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장비를 만약 1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면, 저처럼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트레이닝을 20, 30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장면에서 이런 장면으로,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다시 이런 장면으로 가는 것을 바꾸는 정도는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트북만 쓰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강의를 만들어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역사적인 변화에 이 아이스튜디오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는 감히 비디오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오늘 그 비디오를 만드는 법과 그것을 무드에 넣는 실질적인 예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최첨단 기술인 가상현실을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다 방송국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방송이 돼야 되는 관계로 우리는 이 교실의 지저분한 공간을 실시간으로 방송 스튜디오처럼 바꾸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유롭게 방송 현질의 멋있는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10분, 20분이면 꾸밀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카메라 액션을 좌로, 우로,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원터치로 만들어냄으로써 교육의 혁명과 프레젠테이션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을, 다림의 특허 기술로 과거부터 수차례 만든 여러 가지 기술을 합성해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강의 녹화 장치나 강의 전송 장치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파워포인트를 쓰는 것 같은, 이것이야말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교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무드를 통해서 오늘 한 강의가 내일도 나오고 지금 하는 강의가 미래에도 다른 나라에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의 새로운 부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첫 번째,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마우스 하나로 지금처럼 제가 작동을 자유자재로 우로 좌로 제 두 손을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듯이 할 수 있는 장치이며 이렇게 나오는 비디오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멋있게 강의가 만들어지고 모든 셋업이 매우 쉽게 돼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보는 모니터를 조금 더 옮기고 싶으면 즉시 모니터 안에 들어가서 좌로 움직여주면 되는 강의 중에 조정이 되고 사이즈를 바꿔주고 장면을 변환시킬 수 있으며 모든 내용 안에 있는 파라메터들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 배경을 제가 만약에 다른 배경으로 여기서 고치게 되면 즉시 그 안에서 우리는 저녁의 풍경으로 혹은 하늘의 느낌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앵글까지 다 자유롭게 바꾸면서 우리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약 여러분 손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서 한 비디오를 만드는 게 1,000만 원씩 들어가는 방송사의 내용보다도 여러분이 더 많은 비디오를 무료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영원한 강의가 만들어지는 장치가 바로 아이스튜디오고 이 아이스튜디오 장치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즉시 수업의 강의가 원격지로 전달될 수 있음으로써 우리는 강의는 살아남게 된다. 한 번 강의하면 영원히 남게 되고 그 강의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으로 전 세계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즉시 유튜브나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이나 온디맨드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 두 번째 디케이드 첫 번째 10년 동안 네트워크, 하이스피드, 고속통신망이 지구촌을 덮었다고 하면 지금은 새로운 스마트 폭풍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윈도우스를 갖게 있고 그 스마트 디바이스의 창문, HD급 이상의 고화질에 여러분들 장소에서 바로 이 강의가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 플랫폼 시대의 교육의 방식과 내용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는 칠판이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1840년대에 출연한 이 백목 기술로 통해서 우리는 수업 교실이 집중된 선생님 강의 시스템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출발하게 되어서 60명, 100명의 학생이 나오다가 프로젝터 스크린이라는 것이 1900년도 초부터 출시를 하면서 오버헤드 프로젝터에서 LCD 프로젝터로 넘어가는 1990년대 이후에 우리는 200명, 1000명의 강의 클래스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스마트 시대에 방송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방송을 하는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는 밀리언 피플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 바로 스마트 강의 시대를 오픈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아이스튜디오는 새로운 방송 프레젠테이션의 시대를 연다. 여러분들 장소에서 언제나 그 장소에서 하는 강의가 전 세계 스마트폰으로 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되고 그 방식이야말로 프레젠테이션 하던 과거 어떠한 역사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쉽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듯이 프레젠테이션을 다르게 방송국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누구나 언제나 수많은 스튜디오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기술로 프레젠테이션을 새롭게 하는 기술과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스카이프나 행아웃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누구랑도 언제나 강의를 교환하고 인터랙티브한 방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그 강의가 만들어지고 나면 즉시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가면서 영원한 최소한 유튜브가 지구촌에 있는 한 여러분이 같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비디오가 파일로 남아있는 한 시대를 초월해서 볼 수 있는 VOD 강의로, e-learning 강의로, Moodle 강의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행아웃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방송이 되고 라이브스트림.com이나 유스트림을 통해서 혹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여러분의 방송이 전국에 감으로써 한 교실의 강의가 학생 60명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직접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트를 이용하는 스마트 클래스룸은 클래스룸의 강의가 인터랙티브한 강의로 다른 그룹으로 혹은 다른 교실로 양방향 방송과 양방향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이 기술은 다름이 만든 기술이 아니라 다른 회사 유튜브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쉽사리
교육을, 강의를, 교실을 서로 협력 교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통한 화상회의와 방송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저는 지난번 스마트 학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모집해가지고 스웨덴과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이 장비를 통해서 다른 교실로 가고 다른 교실에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고 채점하는 방식을 써서 평가를 받고 누가 틀렸고 맞았고를 보면서 긴장된 수업을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 참여응답 시스템, 다림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개발되어 있는 툴을 써서 다림의 비디오가 스카이프로 스웨덴과 한국에 연결되고 같은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도메인에서 집중하고 듣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스웨덴 쪽의 반응과 한국의 반응이 있는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사례를 한번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아이스튜디오 교실은 아이스튜디오T라고 하는 장비에 의해서 수업 중에 바로 그것을 지금처럼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이걸로 학교를 꾸민다 그러면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작은 스튜디오에 와서 저처럼 제 사무실에서 하듯이 할 수가 있고 선생님 방에서 교수님 방에서 이것을 쓸 수가 있고 컨퍼런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여러 명이 함께 앉아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룸에 이걸 설치해서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그 클래스룸은 다른 리모트 클래스룸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노트북만 있으면 프로젝터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그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쉐어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커넥트 프로나 웹엑스에 있는 툴을 써서 그대로 커넥트 프로에 들어와 있는 USB 그 카메라 참석자들과 함께 이 비디오를 쉐어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의 장비나 장치 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커넥트 프로 웹엑스를 통해서 웹 컨퍼런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방송 스튜디오에 이 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혼자서 아무런 조작자 없이 강의를 학교 전체 혹은 학부형에게 학교 캠퍼스 안에 하실 수가 있게 되는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라이브 몇 가지의 예를 제가 직접 보이게 되면 이것은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비디오를 파워포인트에 넣어서 하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한 것이 어디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강의가 되고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장치를 가지고 실제로 그 장관님이 미래부 장관님이 오셔서 또 국회의원님이 오셔서 했던 북경의 한중 그 소프트웨어 포럼에서 이와 같은 현장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현장에 코트라분이 설명을 하고 많은 중국 사람들이 듣는 이 현장에 이 방송을 저희 장비로 한 예를 여기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실제 거기서 보신 분보다도 이 비디오를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더 관심 있게 이해를 하고 내용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지게 라이브로 저희가 방송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는 강의는 어디서든지 녹화될 수 있다. 큰 강의를 할 때의 장면 포스코에서 5개, 4, 5개 만드는 강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크로마키만 놓게 되면 그 100명이 보는 이 강의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에서도 중계가 되고 또 그것이 남아서 전국으로 가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방에도 간단하게 이런 두 개의 모니터를 놓고 선생님이 있게 되면 강의가 되고 또 이런 컨퍼런스 룸에도 되고 세미나 룸에도 되고 교실에도 설치함으로써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툴이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형 세미나실에서든 물론 작은 사무실에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크로미디오라고 하는 새로운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방송실을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이 2m, 3m의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2시간 이내에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특허기술 마이크로 스테이션 기술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방송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장치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디오가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한번 아이스튜디오 LMS 소위 무드를 한 강의를 올리고 거기서 강의를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소위 3D 스마트 TV 적용의 e-learning 2.0 원격 VOD 강의를 코스웨어로 듣는 무드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강의실이나
그 세미나실에 크로마키가 있든 없든 간에 새로운 형태의 강의를 만들어서 원격지로 보내면서 동시에 여기서 만든 강의는 바로 사카이 혹은 블랙보드, 무들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무들 서버를 통해서 교육 강의를 만든 솔루션을 설명해 드리겠고요. 또한 라이브 강의는 저희의 WS2000이라는 걸 통해서 즉시 전 세계에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하실 수 있고 이것은 행아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플립드 클래스를 위해서 수업을 대체하는 집에서 혼자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그 수업 안에서 본인이 질문을 받고 본인이 비디오를 보고 다시 보고 문제를 풀고 하는 교실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교실 클래스 안에 강의 안에 일정 지역에마다 이렇게 질문을 넣어서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만들고 그 비디오를 보는 학생은 여기에 가서 질문을 풀어야만 다음 강의를 보고 하는 방식의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비디오 코스웨어 포탈 서버라고 해서 무들과 아이스튜디오 비디오를 연동시키는 실시간 인테그레이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무들 안에 있는 저희가 확장 익스텐션과 액티비티와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곳 안에 저희가 비디오를 넣어서 올려서 그것을 PHP로 프로그램을 해서 이런 상호학습 작용, 학생들이 학습 활동 장점과 참고 자료들을 다 연결해서 수업을 다림의 동영상 툴 아이스튜디오로 만든 것을 올려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을 플랫폼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튜디오로 만든 비디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비디오가 올라가면 그것을 중간중간 직접 선생님이 질문을 만들어서 체킹을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퀴즈와 또 어세스먼트가 올라가서 무들 기능 그대로를 활용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실제 얘는 무들에 들어가서 그 비디오 그 코스를 만드는 곳을 들어가서 코스 이름을 넣고 선생님 자기 자신의 강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 코스 시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비디오를 로딩하라는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들을 봐가면서 그 비디오가 나가는 동안 스탑해서 포스하고 강의를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올려서 넣게 하는 그러한 그 강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코스를 쉽게 여러분의 무들 서버에 여러분들 강의를 여러분이 직접 질문과 대답을 넣어서 그 결과를 학생들이 풀 때에 거기에서 그 학생들의 성적이나 채점이나 이것이 무들 툴을 가지고 제어되게끔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새로운 스마트 교실에 선생님의 강의를 올리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실에서, 방송실에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온 비디오가 LMS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수업으로 영원하게 쉐어될 수 있게 되고 한 선생님이 만든 강의는 다른 분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프레젠테이션은 노트북이나 비디오나 VTR이나 오디오나 다양한 매체들을 프로젝터를 통해서 수업 교실, 전자칠판이나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강의 시스템 아이스튜디오는 그 강의 컨텐츠에 크로마키를 통해 선생님을 넣고 강의실을 새로 버추얼 공간에 만들어 넣음으로써 이제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보는 비디오로 만들어진다. 교실 전체를 하나의 컨텐츠로 담아서 제공하게 된다. 과거에는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만을 보고 오디오를 듣는 강의였다고 하면 이제는 선생님의 감정과 선생님의 표정과 선생님의 제스처가 함께 나오면서 학생들은 선생님과 눈이 마주되고 가슴이 마주치고 선생님의 의지가 전달돼서 그 교육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는 강의를 만들게 되는 그리고 그 강의가 살아남아서 LMS를 통해서 코스들을 새로 정립하고 시험을 보고 수업을 하고 들은 학생들의 점수와 평가가 다시 분석되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칠판이 나오면서 100명의 수업은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1000명으로 그리고 지금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밀리언의 시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스마트 폭풍 시대에 우리는 컨텐츠를 담는 새로운 게이트웨이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강의가 소중하게 영원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보여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야말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의 결정적인 역할을 전 세계에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니 2.0,
누구나 강의를 만들어서 누구나 강의를 활용하는 새로운 스마트 월드의 VR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혹시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더 함께 내용을 나누면서 이 스마트 폭풍 시대 교육 폭풍으로 연결지고 우리가 전 세계 e-learning을 주도하고 혁신하는 그러한 한국의 플랫폼이 되는 데에 다림도 적극적인 공헌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